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랜만에 미국 국방부가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니까 데이브 이스터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이 화를 내든 말든 우리는 우리식대로 훈련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북한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는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는 북한에 대한 대결 선언이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또 담화에서 연합공중훈련의 명칭이 바뀐다고 전쟁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공중훈련은 원래 이름이 Vigilant Ace입니다. Vigilant Ace. Ace는 공군에서 아주 유명한 명 파일럿을 이루는 전투 파일럿을 에이스라고 그러죠. 비질런트라고 하면은 아주 눈을 번쩍 뜨고 감시를 하면서 깨어있는 에이스라는 그런 뜻인데, 원래는 연합공중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것이다라는 게 한국 언론의 보도인데, 미국에서는 아직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규모를 좀 작게 해가지고 연합공중훈련을 한다. The Combined Flying Training Event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가지고 한미 군 당국이 매년 12월 실시했던 Vigilant Ace 훈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이 Vigilant Ace와 다른 것인지 또는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라든지 한미공중훈련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터번 대변인은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연합훈련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에 진행될 훈련의 명칭이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공중훈련은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 간 전술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권정근 이름으로 점점 꺼져가고 있는 미북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난달 초 스톡홀름에서 미국 북한 실무회담이 열려가지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북한이 이걸 깼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연말까지 트럼프가 승리를 보여라, 연말까지 다른 협상안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탄도미사일 발사도 그런 압박의 하나이고 한미군사훈련도 이렇게 주제넘게 간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한다. 그러나 규모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까지 김정은이가 어떤 공세를 펼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별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우선 바빠요. 트럼프는 지금 탄핵 사태에 몰려가지고 사실은 국내 문제에 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타협을 하기에는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동시에 거기서 얻을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계산이 따르게 되니까 이제는 현상 유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 관계를 현상 유지로 내년 11월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김정은은 지금 계속 외화 보유고가 줄어드니까 우선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가지고 외화 달러를 좀 얻어보겠다는 심보니까 이게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를 코너로 몰고 있는 게 이게 안보 문제입니다. 외국
중국과 관계된 안보 문제입니다. 즉 러시아의 침공에 노출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압박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이든 전 민주당 부통령의 아들과 관계된 수사를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수사를 잘 해주면은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주고받는 거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아주 코너로 몰려가지고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전전긍긍하는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이 군사원조 4억 달러도 수사를 해주면은 4억 달러를 주겠다는 식으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은 외국 수사기관에 부탁해가지고 미국 국적자를 조사하도록 만든 거니까 이건 일종의 반역이다. 이래서 지금 사방으로서 공세를 받고 있는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트럼프가 또 김정은에게 속아가지고 김정은에게 양보를 한다. 대북 제재를 해제해준다. 얻는 건 뭐냐. 영변 핵시설 뭐 동결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지금 미국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도 그런 동향을 잘 알고 국방부는 이럴수록 군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군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한다 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 별로 불리할 게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대북 제재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수출액이 몇 년 전에 연간 30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3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국도 수출은 줄었지만 줄었다 하더라도 한국 수출은 약 5천억 달러가 됩니다. 5천억 달러 대 3억 달러 비교하면은 이게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0.1%가 1000분의 1인데 0.06%네요. 0.06%밖에 안 되는 이런 데인데 사실은 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력은 이미 고철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우위를 점하는 게 핵과 미사일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은 북한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면은 없는 기름도 또 써야 되고 고철화된 대포도 그 지하 동굴에서 꺼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한국의 우수한, 우리가 우수한 것은 재래식 군사력, 특히 공군력이죠. 이걸 좀 손발을 묶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애처롭기도 하고 한 그런 전략적 계산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느냐 하면은 재래식 군사력이 살아있으면은 그래도 핵 의존도가 지금쯤 심하지 않는데 재래식 군사력이 고철화되었으니까 핵이라도 갖고 있어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남한 해방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좌파 정권 등장 이후에 한미동맹이 약화됨으로써 대북 압박에서 다소 지금 실속하고 있는 면이 있지만은 기본적 구도는 대한민국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 거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핵 개발하지 못한다면은 미국이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해가지고 핵 공유, 핵을 같이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핵 대 핵의 균형이 맞춰지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니까 우리가 대충 강력한 우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힘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은 김정은이가 독재자라는 점입니다. 독재자라는 자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독재자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나 집권 세력은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어요. 아무리 정통성이 있더라도 그 생각이 영혼이 저 김일성주의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건데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정통성이 있죠.
재래식 군사력이 강하죠. 북한이 비록 핵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가 한미동맹만 딱 붙들고 있으면 핵우산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감인데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을 지금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인데 사실은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 정권.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악의 세력, 공산 세력, 독재 세력의 총본산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싸움을 벌리는 식으로 이 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전략을 이미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대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사대주의적 공산주의자들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세력과 남북한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북한 내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야 되느냐? 자유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혁명은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을 몰아내고 조선노동당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도 지금 이 국방 안보 그리고 정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보기관에 아마도 CIA에 근무하는 직원이 내부 고발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폭로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인들도 지금 트럼프는 어차피 한시적이니까 결국 미국을 지킬 기구는 군대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한미 군사 훈련, 공중 훈련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때 상당히 든든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